먼저 여기 오신 분들의 성격 테스트랄까요?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세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됩니다. 네, 첫 번째 방에는요, 칼을 잘 쓰는 닌자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뭔지 모르는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. 뭐 안에 화재가 났나 보죠? 자,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나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갈 것 같다. 손 들어보십시오. 오, 꽤 많으시네요. 오, 예. 역시 두 번째 방. 역시 확실히 두 번째 방은 숫자가 좀 적은데요. 예. 그럼 혹시 세 번째 방 손 들어보세요. 불이 연기 나는데. 오, 예. 이 홍록기 선생님. 네. 왜 첫 번째 방을 선택을 하셨습니까? 그래도 그 뭔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. 예. 이 첫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요,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. 그 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, 그죠? 네. 그리고 뭔가 좀 약간 불쌍해 보이거나 사장을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. 말이 통하니까. 예, 왜 세 번째 방을? 세 번째 방을 원했다기보다도 첫 번째, 두 번째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아, 그렇군요. 날카로운 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요. 혹시 사우나인 줄 알고 들어오고.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왠지 여지가 조금 제가 그렇죠. 모르는 예. 미지의 세계라. 세 번째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오늘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. 좀 요행을 바라는. 네. 살아날 수도 있겠다. 그냥 막연하게. 예.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. 역시 두 번째 방. 예, 여기 앞에 계신 분은 혹시 두 번째 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? 사자가 굶주렸다 하더라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네네네 애완견처럼 아 동물을 좋아하시는구나 한 달 굶은 사자를 좋아하는 이리 와 사실은 우리 뇌에는요 이런 포식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2번 손들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방은 2번 방입니다 어? 예, 얘가 한 달을 굶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은 이번 방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와. 예.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거, 그다음에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, 다양한 이런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신경은 우리 몸에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. 하얗게. 그래갖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보면 하얗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. 귀신신자, 길경자에서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이 신경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는데요. 이 신경이 뭔지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. 이 과학자가 최초로 그린 신경세포의 그림이 되겠어요. 그래서 신경이 그냥 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. 근데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공교롭게도 두 사람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하신 분이 카밀리오 골지라는 분인데요. 다른 세포는 염색이 잘 되는데 신경세포는 염색이 잘 안 됐어요. 그리고 이분이 은염색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신경세포를 최초로 염색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. 오. 그리고 이 옆에 그 라몬 카리라는 박사님은 이 골지 박사님한테 그 염색하는 방법을 건너 건너 배웠어요. 어떻게 보면 2인자죠. 그래서 그 신경을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중에서 결국에 라몬 카리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. 그 이유는 골지는 여기 많은 이 신경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물망처럼 다 연결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라몽카을은 자세히 보면은 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나눠져 있다. 분리돼 있다. 신경세포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신경과학의 아버지가 됩니다. 그래서 과학에서는 관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석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.